가끔이라도 나오실 생각은. 하브리그에 어떻게 나? 형. 달콤한 인생에 나온 사람 같아. 무슨 상관이야. 나오든지 말든지. 하브리그에 나올 생각이었어. 하브리그에 나올 생각이었어. 하위, 하위 채널이야, 하위 채널. 배튼 하위 채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쓰신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심지어 염증인 거지, 다 진짜. 아, 근데 뭐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빨간 거보다. 약간 흰색이 안 된 거지만 기미 확 나. 이거는 국장으로. 너 한번 오라 그랬죠? 네. 그 댓글을 직접 보시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차이니즈 스타일. 싸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세요? 작은 글씨가? 이 정도면 여기 앉으면 보이지? 내일도 이 정도만 띄워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 품맥골 시험 인방을 좀 몇 시? 3시? 3시. 3시에 오후 3시에 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 올리긴 했어요. 어디서 해요? 그... 일치. 아니 아니 그... 그 부른다. 카카오TV. 아 카카오TV. 너무 몇 개라는 선수야. 근데 품맥골은 너무 재밌는데. 실루폰 가져오고 오빠 커피 드실 거죠? 찾았어? 당연하죠. 커피밖에 안 줄 거잖아요, 그래. 찾았냐, 근데? 찾았어. 아, 그거 찾으러 가야 돼요. 아, 그래? 일단 따고 있을게, 근데 사연 들어가면 쳐야 되거든, 그럼 내가? 네. 어차피 오프닝 딸 거잖아. 어, 오프닝 딸 때. 아, 차가, 오빠 차 따? 아, 아야? 말 똑바로 하고, 뭐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지. 아이스요? 너 원래 아이스지, 무슨 너 나 처음 봤니? 이거 걸릴 거 한두 개 있는데. 아 그럼 말은.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오늘 사연. 이거랑. 형 왜 번거지 쓰고 있어? 아 그냥 이틀에 샀어. 아, 저, NBA네. 어 이거랑 그리고 뭐 있지? 한 더 있었는데. 내일 3시는 그 품맥골이 코너 하나를 이렇게 배텐 유니버스의 확장으로 또. 일단은 잠깐만 슬쩍 얘기할게요. 일단 주시은과 함께 할 예정인데 카카오 TV로 하려고 하고요. 뭐야? 이거 한 둘 중에 하나 날릴까 생각 중인데 이거 너무 욕이야. 그치? 아니 욕이 아닌 거에서 트위치는 골라달라 아직 준비 단계라서 3월 말 3월 27일에 아마 시험 아니, 방송을 아니, 하고 4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일단 공식 개국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빼자. 그건 스포츠 콘텐츠고요. 품맥골은 카카오 TV로 매주 화요일에 아마 오후 3시쯤에 아니 내비도 밝다. 이건 가볍게 하는 한 번은 빼고 그냥 스포츠 네, 축구 얘기 가볍게 하는 코너고요. 뭐지? 어디 찾았어? 아니요. 어디서 없어서 딴 팀 거 빌렸어. 일단 빌리고 없으면은 그걸로 사자. 그러니까. 실루폰 얼마니? 아 실루폰은 괜찮고 이게 없으면 치는 거? 훔쳐가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사야 돼. 때리면 되지 뭐. 훔쳐가. 네 가방에 넣어도 누가 빌려간다고 갖고 간 거 보고. 저 왜 그거? 그거. 자기네 일이 없으니까. 슈퍼초스 그냥 해도 때려. 내일은 내 첫 카카오 품맥골 채팅이라서 완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준비 중입니다. 심심하면 오세요. 오케이. 15시입니다. 오픈을 뜯을게요. 네. 3, 2, 1. 숙보. 우리 감기약 먹니? 이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인사 안 받으면 약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약? 뭐야? 무슨 약? 호감기약이야. 타이레노 같은 거 있니 혹시?
네, 있어요. 있어? 가져오세요. 진짜? 네. 땡큐. 아니, 어, 두통이 생기네. 중계를 새벽에 계속했더니. 태민이 몸이 안 좋대. 안 좋겠죠. 잘못된데? 뭐가 잘못된데? 몸이. 어떻게? 뭐 휴증 뭐 안 좋다고 기사 났다는데? 아, 앞에 멘트 탈게요. 네. 땡큐 땡큐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인사는 하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인사 안 받으면 꼰대 였습니다. 후배들이 인사 안 하면 그렇게 뭐라 그러면서 정작 후배들이 인사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인사 안 하면 잘못이지만 나는 선배니까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꼰대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건 뭐 꼰대고 뭐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을 떠나서 그냥 기본 아닙니까? 인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뭔가 감정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도를 지나친 자의식 두 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저는 잘하고 잘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막말하고 센 말하고 그중에 가끔 옳은 말도 하는 노필터 토커 개그맨 정영국 씨의 고민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영국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채팅창에 용국이 형 오늘 금융 다이어트 복장으로 왔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벙거지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이게 근데 뭐 어르신 모자가 아니라 제가 슬쩍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NBA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죽입니다. 도망 다닐 때 너무 없어 보이게 하면 티가 나요. 제가 아직 인사 안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이따가 말을 시켜가지고 그래. 아니 그냥 제가 먼저 관찰한 거예요. 자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배텔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배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최종이가 나한테 이제 연애 상담 중에서 하나를 고르래. 더 힘들어졌어.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막 살고 그냥 살고 대충 살아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남자.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지금 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번개 룩이다. 검정 비닐봉지 룩이다. 비닐봉지요? 네. 지금 검정색 벙거지 모자에다가. 제가 모자를 딱 쓰고 봤는데 이게 산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자 딱 했는데 운전하고 오다 불현듯 신세계 연변거지 모습이 약 살짝 뒤절부대더라고요. 김춘삼 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이거 쓰면 이렇게 되나 봐. 네. 수표교 왕초 스타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이게 진짜 연예인들 중에서 네. 잘 나간 사람 써야지. 네, 채권 추심룩, 수배자룩,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네. 도망자분들이 많이 선호한 모자죠. 네. 네. 제3금융권 다이어트. 네. 채권 추심 다이어트.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모자를 쓰면 다 띄어야 눈에. 근데 가죽인데 머리에 땀 많잖아요. 아, 이거 약간 살짝 초겨울 느낌 나잖아요. 여름에는 부석택에 이제 버려놓고 요즘 같은 날씨 때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곧 봄이 오는데 곱창은 어느 계절이 성수기입니까? 저희는 없어요. 사계절 비성수기? 네. 그냥 뭐 똑같지 뭐. 네. 요즘 정영국 씨 코너가 1군급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주변 반응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네.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 6명 중에 2명이다. 아, 6명 중에 2명이 들어요? 끝이에요. 3분의 1이 들어요? 아니, 끝이라고 그게. 아무도 안 들어. 그분들이 주변인 다다. 네, 다다. 다 중에서도 그 두 명만 듣는다. 나머지는 아예 모른다. 많이 듣네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두 명이나 듣네. 기대 이상이죠. 33%가 듣는 방송. 그 정도입니다. 자,
아, 여직원인가요?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여직원 한 명 있고요. 오! 여직원 한 명 있고. 야, 배텐 청취자의 절반이 여성분이군요. 야, 비참하다, 진짜. 네. 네.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 고릴라 청취 행태를 조사했는데, 네. 49%가 여성이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49%나? 채팅창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댓글을 안 하시는 거구나, 귀찮아서.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냥 조용히 관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논다, 이렇게. 기적의 통계학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기사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뭐야? 유일하게 배성재 팬이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낮은 방송이다. 예, 유일하게. 그럼 뭐, 근데 어쨌든 조사를 했다 들으면 아는 거지. 유일하게는 저한테 안 보이고, 네. 49%가 보여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조작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사라니까요. 조사할까 참 없다, 진짜. 네. 채팅창은 99%가 남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100이죠, 거의. 오빠 사랑해. 이런 것도 있고요. 1% 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의인. 네. 그냥 기대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보고 공부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일침 쏘는 게 낫다. 아, 도덕해 주시죠. 네. 영화, 아, 진짜 둘 다 답이 없다, 이거 진짜. 둘 다 싫다? 네. 일침만 안 쏘면 이게 너무 괜찮은 방송인데. 일침을 쏘잖아요. 네.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우린 일침이 제일 재밌어요. 아, 말은 끝으로 사람을 너무 몰아. 아직까지 방송 그 실수 안 난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일침이 메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일침 때문에 듣는 건데? 라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파수분들이 고통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고통 컨텐츠가 제일 잘 팔립니다. 여러분 제가 도망 다니더라도 여긴 나오겠습니다. 남 힘들어하는 거. 그렇죠. 남이 사과하는 거. 피고 성접하고 막 이런 거. 남 망하는 거. 벼랑 끝 전술입니다. 배텐의. 정용욱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네. 8727님. 빨간 리본 달린 뿔태안경 요즘 왜 안 써요? 어? 그거요? 네. 집에 있죠. 언제 써요? 행사 갈 때 씁니다. 왜요? 예? 못 알아봐. 예? 못 알아봐요, 사람이 저를. 방송 안 한 지 좀 됐잖아요. 네네. 못 알아보는데 그런 안경을 딱 쓰고 있으면 나이가 좀 있잖아. 그러면 연예인 아니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봤을 때 상태가 좀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딱 눈에 띄죠. 네. 그 생사할 때 주셨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제가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준비해왔는데 잠깐 방송 중에 먹어도 되겠습니까? 드세요, 뭐든. 예. 잠깐 좀 혈압이 갑자기. 개인 방송이야, 뭐야 이거. 두 알 먹어야 돼요. 성인은 두 알. 두 알 먹는 거야? 네. 이 알인데? 이 알은 한 알 아닌가? 나 두 알 먹었는데? 두 알이어서 이 알인가? 아니야, 먹어요 그냥. 한 알 아닌가? 두 알 먹었는데. 항상 한 알밖에 안 먹었는데. 두 알 먹고 잘못되면 그때 다시 병원 가면 되는 거지. 불편한 보통 성인은 다 두 알입니다. 네. 아, 본격 도핑 방송이라고 좀 있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몸을 좀 챙겨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많이 챙기는 반면 남자분들은 약간 혼자 살고 이러면 과일도 아예 안 먹잖아. 약 같은 거 먹어야 됩니다. 모처럼 제가 주말 중계를 해가지고 주말에 그것도 중계를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5시간을 해요. 5시간 동안 앉아있었더니 같이 달리는데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5시간 하고 다니까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약간 좀 두통이 좀 오는 마라톤 진행을 안 해봤죠? 마라톤이요? 네. 마라톤은 안 해봤는데 네. 그 동계 종목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50km 종목이 있어요. 절대 생방송 안 하거든요. 근데 SBS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느라고 독점의 의무감 때문에 그걸 생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네. 근데 이제 그 쇼트트랙처럼 내용이 있는 5시간보다 별로 내용에 특징이 그러니까. 없는 마라톤이나 크로스컨트리 스키 같은 경우는 그게 두 개가 이제 마라톤이에요. 하계 마라톤이 마라톤이고 동계 그쵸. 마라톤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50km. 예전에 저희 그 선생님급들이 예. 가끔 어떻게 하다가 방송국에서 마라톤 중계를 시킨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뛰잖아요. 네. 2시간 20분을 계속 뛰잖아. 네. 중간에 할 얘기가 없어요. 네.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예, 저 뒤에 아파트 올라가죠. 꼭 괜찮네요. 이런 얘기 하는 예. 거야, 그냥. 도시에 예.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하지만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그냥 눈밭이라서 예. 할 얘기가 없어요. 인공눈이죠? 이러면서 예. 얘기하는 거지, 뭐. 자연눈이죠, 무조건. 예. 예.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밴쿠버 동계올림픽. 그게 예. 보통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아나운서 선배들이 다 이제 대회 끝나가니까, 이건 네가 해라. 그리고 막내인 저한테 넘기고 다들 놀러 가셨어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데 진짜 중계하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너무 고생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결됐었습니다. 다른 약 하나 더 먹어야겠다.
자, 5172님이 또 보내셨는데 방금 용곱창에서 먹고 나왔어요. 어? 어. 만나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아무도 정영국 씨가 뭐, 누군지 모르는 눈치라 음흠. 저만 아는 척하게 모여서 그냥 나왔어요. 어, 제가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 간판에 예. 개그맨 정영국에가 살짝 좀 작게 돼 있고 용곱창이 좀 크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서빙하다 보면 어?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왜 온 거야? 나 그럼 왜 온 거야 도대체? 그걸 되게 아니, 많이 물어봐요. 아니 유명 맛집이라 온 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서 온 거겠죠. 네. 왜 있어요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어? 어? 그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야. 그래도 그런 반응이 있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샤이스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샤이 베텐처럼 엄청 시켜요. 창피한 거라고. 찌개 리필 해주세요. 엄청 시켜요. 아, 용곱창은 떡과 찌개가 무척 맛있죠. 그렇죠. 이제 네. 우리는 그 약간 사이드가 권한되는 거 이런 게 지금 맛집이죠. 이정미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용국 오빠 너무 웃겨요. 친언니 결혼식 때 사회로 모시고 싶은데 아예 모르는 사이도 사회 봐주시나요? 아이.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요? 돈이지 뭐. 네. 돈만 맞으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그 행사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주변 지인 행사권은 많이 없어요. 만약 행사가 10개 있다 그러면 9개는 다 모르는 곳이죠. 누가 필요로 해서 부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심플한 정용국 씨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거기 찌개 단품 주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아, 상태 봐서 합니다. 무슨 상태요? 봤을 때 이제 그 뭐 너무 두 분이 와서 찌개만 5번까지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커트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만 드세요, 이제. 네. 상도덕을 지켜야죠. 그래서 곱창집인데. 그렇죠. 예.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그리고 용한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주세요.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예미로 용국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대학 CC이자 사귄 지 7년 된 여친을 둔 남자 사람인데요. 엄마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래요. 엄마가 10년 넘게 다닌 점집에서 여친과 제 궁합을 봤는데 최악으로 나온다네요. 저는 헤어지기 싫은데 어쩌죠? 여친이랑 상담할까요? 답이 없네요. 대학 CC로 시작하셔서 7년 동안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신 거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점집을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정을 안 믿거든요. 네. 근데 매니저 형이 이제 뭐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받았다. 네. 오늘 가자. 갔어요. 저는 정을 아예 안 믿거든요. 근데 매니저 형 보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 형이 너도 볼래? 그래서 그래요. 왔으니까. 딱 보더니 사주를 부르래요. 네. 불렀어요. 갑자기 그 점 보시는 분이 딱 덮는 거야. 책을. 가세요. 왜요? 네? 왜요? 아니 어차피 점을 안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딱 듣는 순간 아 그래서요? 아 어떻게 됐어? 아 그래서 얘기 계속 해봐. 그 다음부터 거기다가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얼마 부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50만씩 벗죠. 아 매달 갔습니까? 매주. 지인들 막 다 데리고. 예. 제가 봐본 경우는 사주는 3만원이에요. 신점이 5만원.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맛만 해주니까 네. 딴 데를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사주 딱 보더니 좋은 거는 60세까지 방송을 합니다. 56세에 풍이 와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자 알겠습니다. 베텐 얘기입니다. 매출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여러분 이것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했던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유사과학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통계학이잖아요. 네. 통계학인데 뭐 봤을 때 이게 첫 번째가 엄마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래요가 잘못됐고요. 네. 왜요? 아니 일단 자기가 연애를 하는 거지. 7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성인이라는 입지에 서 있는데 엄마한테 너무 좌지우지 되잖아요. 일단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헤어질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일단 제가 봤을 땐 아니죠. 이건 입장을 바꾸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오빠랑 사주 봤는데 안 좋대. 헤어지래. 그럼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이. 그렇죠. 그렇죠. 내가 더 잘하는데 소개시켜주든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상태로 됐으면 이미 이분의 마음에 살짝 금이 생겼죠. 아하. 예.
괜히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점 때문에 그런가? 하수 때문에 그런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거는 본의 아니게 이 점 때문에 빙이 좀 갔습니다. 다시 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여친도 복수하자고 하신 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오빠도 관상 꽝이래 라고 해버리면 쌤쌤이라고 둘이 이제 막살짝 싸우는 거지 뭐 정신 어디야 가봐 가봐 막 이러면서 네. 하는 거죠 뭐. 아니 대학 쉬시고 7년이면 최소 27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청소년이 보낸 것 같은 사연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특히 결혼 전에 사주를 봤는데 둘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헤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단 의심하는 순간 잘못됐죠. 아, 네. 대학 CC가 아니라 초등학교 CC로 7년 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점집 있고요. CC. 왜냐하면 지금 말투가 너무 청소년 같다고. 네. 살짝 마마보이 느낌도 좀 있고. 싱숭생숭한 느낌이 느껴진다. 그죠? 네. 남자분이 약간 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7년의 기간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죠. 네. 굉장히 여자분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엄마가 헤어지래요. 이 대사 자체가 최악이네요. 잘못했지. 잘못했지. 그러니까요. 엄마가 헤어지래요. 벌써 얘기할 거야. 엄마가 헤어지래. 요새 어린이 영어 캠프 있는데 그 캠퍼스 CC 커플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네. 자, 채팅창에 엄마가 집 사주나?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진짜 옛날부터 안 없어지는 건데 그 남자분들이 엄마 하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연애를 하면서는 엄마가 집 사주면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이. 아 무조건 인정이에요. 갑자기 어머님이죠.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역풍이 불고 있네요. 네. 네. 그럼 일단 집 사고 다시 만나자. 괜찮죠. 몰래 연애하는 거 괜찮죠. 근데 집은 있으니까. 자 정용국 씨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일단 본인의 믿음이 살짝 금이 갔는데 네. 이거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는 본인 실수이기 때문에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거네요? 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련이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인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엔딩이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새드 엔딩이 느껴진다. 당연하죠. 어차피 뭐 되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네. 아, 엄마랑 평생 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엄마랑 사주가 안 좋으면 어떡해. 아, 여기도 못해. 아, 여러분, 공식 베텐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상담소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용한 상담소인데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먼저 익명으로. 익명이 많아요, 요즘 베텐에. 막말을 너무 많이 하나, 내가? 상처받나? 네, 정용 씨 때문에 겁이 나서 익명으로 상담 요청하신 분 있습니다. 더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친구의 여친이 바람피는 걸 봤습니다. 뭐? 친구는 절친 중 한 명이고요. 어허. 길 가는데 걔 여친이 모르는 남자랑 팔짱 끼고 뽀뽀까지 하더군요. 음흠. 얘기할까요? 말까요? 말했다가 괜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소리나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귀찮아지는 건 질색인데 익명으로 쪽지라도 보낼까요? 제가 딱 이... 그러니까 사연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네. 아, 약간 본인 같다. 아, 예. 본인의 자작극이다. 아, 네.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 바람을 피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살짝 보낸 느낌이 좀 있다. 나만 쓰레기인가? 여러분, 베텐의 공식 추정이 아니고요. 아, 이런 경우가 솔직히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친구 여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 그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미 사귀자고 몰래 얘기해서 사귀는 경우 본 적도 있고. 근데 뭐 어차피 결혼 전이니까 연애하다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왜냐면 이제 예전부터 좀 유행했던 게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약간 그 서로가 좀 질리고 이런 권태기가 오면 환승 이별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을 이미 준비해놓고. 건너가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분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얘기해가지고 야 바람핀다? 뽀뽀했어. 환승이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헤어지게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잠깐 바람을 폈다가 다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뭐 결혼을 한다거나 잘못되지 그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네? 결혼하면 프로시작에서 얘기해야지. 축하해 축하해. 근데 너 그때 여러분 이것은 네.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 얘기는 해줘야지 일단. 아... 근데 이게 진짜 본인이 이렇게 볼 정도면 대놓고 연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밀 연애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팔짱 끼고 뽀뽀를 할 정도면
이제 예전에 바람 피는 게 살짝 남자의 전유물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바람 핀다, 내가 봤다,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욕만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군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찾는 조의 몸이 합쳐지지. 나 따라와, 따라와. 또! 가. 누구야, 쟤야? 아니야, 이거 힘들거든요. 예.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결혼할 때만 얘기해라. 네. 결혼할 때. 축하해. 바람 폈었어. 여러분, 배터리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그땐 얘기하는데, 네. 결혼식장은 아니다. 예, 네, 결혼식장은 아니죠. 아. 늦게 도착하면 어쩔 수 없는데. 결혼식장 무슨, 복면가운도 아니고, 네? 복면방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때 얘기해주는 거지. 난 다 할 거 했다. 막장 드라마예요. 네. 본인이 뭐, 원하는 사람이니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타이밍을 결혼식장은 아니고, 네. 그 전에. 결혼 전날. 같이 사진 찍으러 와,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 자. 그러면, 익명으로 보내신 분. 일침이 뭐가 있어, 이게? 용국의 일침! 재밌었겠다! 이런 거 막 그 재밌는 게 없거든. 보면서, 오! 오! 진도 더 나가라! 이런 거! 재밌거든요. 자, 여러분, 베텔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게 1침이야,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초반에 많이 얘기하게 되지?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 이게 1침이 뭐야, 이게? 이게 제 메인이에요. 네.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팝콘 각이다. 난 거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뭐 사업가서 계속 보고 있지, 난 먹으면서. 자, 897. 아. 찾아갈게요. 네. 8971님. 인터넷 중독이에요. 정확히는 커뮤니티 중독입니다. 하루 6시간은 인터넷에 글 쓰고 댓글 보는 재미로 삽니다. 직장인이라서 평일 6시간이지 주말엔 하루 종일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커뮤니티를 끊죠? 랜선 친구들 너무 꿀잼. 아, 이건 이제 중독이 이미 됐죠? 중독이 됐고 빠져나올 수가 없죠. 네. 이거는 돈을 벌어야죠. 파워블로그 하셔야죠. 커뮤니티인데 네. 내 블로그에 이제 아예 커뮤니티 수준으로 네.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라. 그렇죠. 이제 취미가 이제 거기서 본업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의 그 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어차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했을 때 뭐 댓글 달다가 아, 너무 빠져 있는데 이걸로 돈을 벌어볼까?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처음 어차피 못 끊을 거면 이걸 약간 그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네. 예. 다니시면서 제품 리뷰도 하고 맛집도 가고 댓글 다 달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파워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리뷰를 달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씩 정말 되게 성심성의껏 달아주시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본인이 끊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짜. 저희 가게 전화 엄청 많이 와요. 그래요? 파워블로그 보내드릴까요? 됐어요? 아, 댓글 알바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근데 진짜 이런 커뮤니티로 해가지고 지금 파워블로그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가 일주일에 한 10통 옵니다. 파워블로그 보내드릴게요. 39만 원이에요. 네, 됐어요. 꺼져요. 얘기하죠. 필요 없는 거거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SNS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용만 잘하시면 유명해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이 본인만의 세계를 인터넷이 너무 좋으면 그렇죠. 인터넷에서의 소셜 생활 자체가 즐거우면 그걸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뭐 집에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팔고. 뭐요? 네. 물건도 좀 팔고. 어떤 물건이요? 내가 뭐 버릴 거 있는데 뭐 블로그를 버릴 걸 왜 팔아요? 아니 버리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베테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베디어 천가 듣고 아 일침 들어야죠. 용국의 일침. 나는 야 관종. 여러분 베디어 천가 듣고 할 말이 없어. 뵙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야 관종이 뭐냐 이게. 이게 메인이라니까. 형 인방 감성 이해를 못하네. 부담돼. 부담돼. 이것 때문에 늙는 것 같아. 저기 채널 이름 나왔다고. 채널 이름 나왔다고. 나느냐 관종. 역시 아, 공채 개그맨 클래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초반에 장사할 때 전화가 진짜 많이 와. 블로그 보내주겠다. 블로그 체험단인데 한 달에 39만 원입니다. 10회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면 3만 원까지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이외에 남는 거는 그 나오신 분들이 계산을 하고 먹는다. 그 다음부터 블로그에 써준다. 근데 이게 너무 똑같아 내용이. 전부 칭찬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
너무 칭찬이에요. 그다음부터 욕을 쓰기 시작하는데. 걔를 한 명을 잘랐잖아. 커뮤니티 업데이트가 진짜 많아, 이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전화 많이 받잖아요. 이거 와가지고. 부동산 다음으로 전화 많이 오는 게 이거거든. 왜?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잠시만요. 이거 2부 대본이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토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고민을 해결했는데 이번엔 김정원님이 보내셨네요. 누구요? 김정원님. 네, 어디 갔어? 네, 얘기하세요. 응? 아, 여긴가? 그거예요? 5164. 5164? 네. 564 뺀 거지. 뺐어. 서현수님으로 할게요. 깜짝 놀랐네. 자, 두 분의 고민을 해결했는데 이번엔 김정원은 맞는 거지. 아니, 서현수 씨. 자. 작가자였습니다. 들어갈게요. 서현수님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1, 나름 좀 먹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니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친이 있는 것도 아니고 41의 솔로다 보니 집회사, 가끔 친구들 이렇게 동선이 단순하고 뭐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 했지만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무료해진 삶에 활력을 넣을 방법 없을까요? 뭘 하면 재밌어질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경마해야지, 경마. 싹 날리는데? 아, 왜? 자, 네. 할 만한 거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어차피 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 추천으로는 지인분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킨스쿠버. 아, 액티비티? 제일 많이 합니다. 액티비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스킨스쿠버. 네. 이게 이제 일상적인 삶 중에서 물속에 좀 있는 게 새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 재밌고. 네. 외국 가는 느낌도 좀 있고 이래서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네요. 네. 이게 스킨스쿠버를 배운 분들을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동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나, 네. 아, 나는 저번에 다음에 뭐 연말쯤에 저기 따뜻한 어디 가가지고. 팔라우 막 이런 데 가서. 네. 네. 그런 게 취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목표도 생기고 네. 1년 연간 계획까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짝 할 수 있는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금방 질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돈이 들어가고 그 범위 자체가 한국에서 해외로 넓혀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얻는 이 즐거움들이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킨스쿠버로 보물찾기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못 바다에서. 못 찾아요? 난파선 안에 들어가야 돼. 네, 못 찾아요. 아, 난파선을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단 스킨스쿠버가 약간 장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신 분들끼리 만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연인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고 장비가 무거우니까 이런 것 같은 거 많이 도와주고 네. 여친을 만날 수 있다. 네. 산소호흡기 잠깐 빌려쓰고 이렇게. 네. 채팅창에 우린 상어 만날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본인 팔자고. 네. 아, 상어 만나는 게 팔자예요? 팔자죠. 네. 이거 근데 은근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격증 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거만 따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배우셨다가 해외로 나가셔서 뭐 쇼핑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이 나이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90%가 남자라고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건데 90%가 남자고? 아니, 있다고 그런 분들이. 아, 혹시 그렇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율이라면 몹숙은 걸어볼만 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90% 정도면 90%고 상어 만날 확률이 높은데 네. 아 목숨 걸어볼만 하다. 아, 100명 중에 10명만 있어도 나 간다. 예. 그런 느낌이군요. 아, 40대에 꿈이 생겼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진짜 40이 조금 넘어가면 웬만했던 거는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아, 남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에 흥미를 빨리 느끼듯이 기존 걸 다시 되새김질하지 마시고 새로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얻어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10%면 비벼볼만 하다. 우리는 생활이 잠수인데 뭐하러 나가서 하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큰일 났네. 아, 금융 스쿠버 다이빙 어떠냐고 빚을 내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고 다이어트까지 하자. 실제로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큰 막 밴 이런 차도 사가지고 동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더 신중해지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네. 봤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네. 아, 빚내서 하다가 상호 만나면 이득 아닌가라고 지금. 잡아야죠. 3천만 원인데. 아, 그건 고래구나. 네, 헷갈렸어요. 저기 상어랑 고래 헷갈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비슷하니까, 물속에 사니까. 네. 뭘 잡아요, 잡긴 그리고. 자, 그러면 서현수님께 용국이의 일침. 잘못하면 익사. 조심하시라고 얘기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 베테랑 공식 입장 아닙니까? 아, 조심하시라고. 예. 네. 물놀이는 좋은데 항상 조심하셔라. 네. 네. 이건 이사 가다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고래 잡는 거 불법이에요, 현재는? 아, 잡혀 있는 거. 네. 네. 파는 거. 네. 그냥. 아니,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말씀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약관 얘기하듯이, 네. 베테랑에서는 정용국 씨가 얘기할 때는 어디 무슨 마오리 쪽 그런 데 가면 잡는 데가 있어요. 됐어요? 마오리 쪽은 걸어 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아, 몰라. 아, 그럼 마사이 쪽인가? 네. 좋아, 죄송합니다. 자, 아, 저 지금 헷갈리네요. 혼란이 오고 있어요. 두통이 심해지고. 약이 안 맞네. 박재웅님, 네. 말싸움의 달인이 되고 싶어요. 간혹 가다가 친구나 동생이나 동료랑 말다툼하는 일이 생기면 버벅대다가 꼭 지고 맙니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하면 약 오르게라도 해야 할 텐데 공격을 잘 못하네요. 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래서 들으면 상대의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말 있을까요? 아, 근데 욕은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그리고 남자랑 남자랑 부딪히는 거랑 남녀랑 부딪히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여자분들은 감정싸움을 좀 많이 하시고 남자는 약간 논리를 많이 따지는데 해결 방안만 일단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면 굳이 이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남자 남자면요? 네?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걔가 더 짜증나거든.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했잖아. 안 그래? 안 그래? 결국 자기가 지쳐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의해 주지도 않는 그냥 거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투명인간 취급? 네. 실어증 걸렸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번수행. 네. 그리고 이제 정 말이 안 돼도 말을 듣다 보면 한마디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마디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말을 잘하는 친구한테 똑같이 맞받아치기에는 뭐 김재동 씨처럼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할 거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좀 화를 좀 누르셨다가 나중에 한마디만 하신다든가 아예 그냥 무시한다든가. 불교식 해결 방법이냐고 하신 분 있고요. 이게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랑 싸울 때 여자분들이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와 화가 너무 많이 나거든. 근데 여자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묵비권을 행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같이 스쿠버 하면 대화 못한다고 스쿠버를 또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스쿠버요? 네. 스쿠버는 이거지. 이거. 네. 무조건 아, 그냥 바디를. 엄지손가락으로? 네. 더 내려가. 귀가 안 들려요. 내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내려가. 네. 네. 수신호로 뭔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라. 네. 자. 박재웅님에게 용국이에요. 이거? 일침.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예. 아, 좋은 말이네요, 진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예. 그렇죠. 네. 말싸움에서 굳이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본인이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질 때도 있거든요. 말싸움에서 뭐, 진다고 해도 다진 건 아니니까. 네, 돈으로 이기면 돼요. 네. 오. 같이 끝나고 나갈 때 그 친구 버스 타고 가고 나는 이제 뭐, 외자차 타고 나가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해결이에요? 물론 적절치 않은 비유예요. 근데 이게 가장 낫다는 거죠. 채팅창에 오 법륜스님급이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외제차가 나오고 그래요. 네. 자본주의적 해결. 이게 가장 좋다고 봐요. 금융승부를 해라. 금융으로 이겨라. 무조건. 그냥 혼자 앉아갖고 이제 비싼 시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제가 산 거예요. 세트.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죠. 비싼 거예요 이거.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딴 데 보고 있어요. 내 재밌게 없어요. 아, 딴 데 보고 있어요.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건소행이 답이다. 네. 답은 금융이다. 역시 제3금융으로.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9191님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은 헬스장 다니는 외국인과 친구가 됐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공감대도 없어서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외국인 친구랑 계속 붙어 다니기만 해도 영어가 늘 거라면서 빨리 친해지라고 절대 인연을 끊지 말라고 날립니다. 외국인과 친해질 방법 없을까요? 무슨 대화를 하면 말이 잘 통할까요? 이게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굳이 친해져야 되나요? 영어를 꼭 이분한테 배워야 되나? 아니 뭐 네. 이분한테 배울 필요는 없죠. 아니 저도 주변에서 얘기할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상담을 하면 야 친해져. 영어 배우기 딱 좋아. 근데 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 그래요? 네.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뭐 외국인 친구분도 이 9191님에게 네.
한국어를 좀 많이 배우려고 네. 친해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서로 가라. 좋은 거죠. 어학원 가라. 어학원 가라. 네. 해봤죠 뭐. 뭐 외화로 1%. 오케이. 이 정도지 뭐. 뭐야 이게. 아니 어느 나라에서 앉아야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네,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같이 축구 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어 스포츠 보는 건 괜찮겠네요. 그죠? 근데 스포츠를 이분이 봤을 때 뭐 잘 모른다고 써놔가지고 여기서. 굳이 친해지려 그러면 약간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헬스장에서. 특히 헬스장은 뭐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말을 별로 안 해요. 보통 이제 바벨 끼워주고 잠깐 들어주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는데 거기서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시끄럽다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괜찮네요. 아 이게 그렇게 가서 게임을 헬스장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이랑 많이 아니 좋아하는데. 헬스장에서만 말고 네. 또 이 외에도 친해져가지고 게임방도 같이 다니고 뭐 이런 거죠. 외국인 친구한테 영어 하나 배우려고? 영어 하나라뇨. 영어 네?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정통 영어를 구사하는지 사투리를 구사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배우려고 하는 게 너무 본인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학원은 그냥 다녀라. 네. 제가 예전에 헬스장 다녔을 때 얘기한 적이 한번 있나? 그때도 그 헬스 클럽이 굉장히 유명한 헬스 클럽이었어요. 네. 연예인도 굉장히 많았고 주로 오시는 분이 김종국 씨, KCM 이런 분들이 왔어요. 한 번씩 오면 바벨을 240kg씩 들어요. 네. 이게 안 움직일 정도로. 그리고 저는 거기 혼자 가만히 있었죠. 그분들이 다 끝나고 가면 헬스 클럽이 조용해요 밤에. 그 바벨이 그대로 있는 거야. 보고 싶잖아. 네. 사람들 있을 땐 못 들어도 들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누워서 딱 들었어요. 네. 똥이 나온 거야. 아니 실제예요. 자, 패텐의 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슈프림 팀. 아, 용국을 안 했, 아, 용국이 일침을 안 했네요. 용국이 일침. 어, 사겨요 그냥. 진짜 사겨라 사겨. 할 말이 없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사귀면 친해진대요. 사겨요 네. 그냥. 그렇죠. 아, 사람 잡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인의 고백. 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재밌어요. 싫어요. 응? 재밌어요. 똥 나와서 그다음부터 안 가 거기. 어딘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아니야. 저기 뭐야 반포 쪽에 있는 데인데. 뭐야? 헬스토피아라고 있었는데 헬스토피아? 어 지금 없었어. 바벨 이 바가 휠 정도로 된다니까. 그치. 근데 남자가 딱 보고 있으면 오 궁금해. 그리고 계속 껴 이거를. 그러니까 그 김종국 씨 운동하면 옆에 한 8명 9명 서 있거든. 몸 좋은 애들 서 있단 말이야. 계속 어 저렇게 하는구나. 한번 좀 있다가 KCM 있다가 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들어. 또 껴. 껴고 있다가 그 하던 거를 다 또 사람들이 다시 빼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새벽에 싹 되면 아무도 없지. 내겠다 거기서 가는 거지. 가가지고 그런데 아우 똥이 나와가지고 나부터 안 가요. 그래서 악동 미스 뜬 거야? 아 똥은 돼. 나가도 돼. 싫어? 병마가 못 나가지. 병마 못 나가지. 뭘 대수로 짜는다는 식이야. 아 그냥 얘기한 거지 생각나는 거. 이게 무뎌졌나 봐. 무슨 상관이야. 병마 합법 아닌가? 합법이긴 한데 방송에서 얘기했어. 근데 그 헬스토피아가 체인인가? 아니야. 되게 옛날이야. 10년 넘었어. 그리고 그때 김종국 씨 한번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다 몰리잖아. 구경하느라고. 급동 뮤지션이라고 하죠. 한손으로 턱걸이 먹이고 하는 거. 마사회 심으로. 마사회 심으로? 야, 마사회가 진짜 좋은 회사라는데. 한국 마사회가. 어, 그래요? 복지부터 시작해갖고 최고라 그러던데. 아니 공기업 중에 마사회가 거의 1등이 했는데 넘버원 아니었나? 어, 그러니까 선호도가? 어. 나 대학생 때도 그런 얘기 막 들었는데 마사회 가는 게 꿈이라고 어, 막. 한전보다 훨씬 좋다 그러던데? 5시간 일했는데 알바비로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전? 아니 아니요. 마사회? 마사회. 그러니까. 과천에서 뭐 기가 막히더라고. SBS도 되게 좋았어. 알바. 아, 나 입사 전에 SBS 알바했거든? 선거 방송에서. 선거 방송 그때부터 했나 봐. 분명이었나 봐. 정치 세계 있어. 1박 2일 하는데 그때만 해도 84,000원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는 게 이제 새벽에 끝난다. 근데 84,000원이면 엄청 센 거잖아. 저녁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선인 확정을 보통 9시쯤 하잖아. 대선이니까. 근데 그게 막 그 저쪽 연락 오면은 투표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걱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락을 하면은 여러 명 있어 대학생 알바들이 그러면 전화를 받고 투표 그 숫자를 입력하는 거 그냥 완전 꿀알바 입력을 하면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컴퓨터 알아서 합산해주고 그렇지 근데 이제 하다가 중간쯤부터는 선관위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우리 거를 자체적으로 집계하던 걸 안 하고 뭐야? 선관위 자료 갖다가 그냥 방송에 쓰더라고 완전 무시하네 어? 완전 무시하네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대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지 어 데이터가 그쪽 게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아예 그걸로 가더라고 그러고 우리 건 우린 손 놨어 그러고 있다가 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새벽 3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8시 40몇 분에 당선인 확정을 때려버렸어 방송에다가 SBS가 제일 먼저 봤어 근데 오!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이거를? 응 2002년 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다가 어? 당선인 확정 때려버렸네? 벌써 그러고, 나왔어 뭐 이게 있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송 그냥 보다가 가래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이렇게 나눠줘 완전 그래 원래는 새벽 3시 끝나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시절 그래가지고 2002년이니까 어 그래가지고 여의도 택시 타면 택시비 째면 7만 얼마 남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밤 11시인가? 10시인가? 그때까지도 그냥 놀았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앉아가지고, 와. 대표 방송 보고. 어, 그러다가 이게 봉투 받고 갔지. 꿀알바. 내가 아는 동생이 옛날에 과천 경마장 쪽에서 김밥 팔았는데, 걔네가 뭐 주말밖에 안 한다며 엄청나게 팔린다는데? 그래요? 어. 아, 근데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 저도 알바였는데. 그러니까. 전단지. 다 현찰이래, 그리고. 김밥 3,000원 막 이러는데, 없어도 못판대 대단한 거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우리. 갑자기 임방을 했네. 임방했어. 자, 노래 듣고 왔고, 이제 TSN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토요일에 배텐 들으면서 좀 놀란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배텐의 다른 요일들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어떤 게스트가 나와서 하니까. 좀 밑바닥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고 중단층 보여줬으면 이제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아 너무 이제 방송을 위한 모습도 이런 걸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정체성 찾았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양면을 다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김정원님의 고민 보겠습니다. 네. 살찌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배뚠뚠 형님이 들으면 무슨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저 진지해요. 얼마 전에 고백했다가 자기는 마른 남자 별로라면서 차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찌죠? 곱창을 미친 듯이 먹을까요? 마른 남자 별로라고요? 말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별로예요, 근데. 마른 남자. 너무 또. 그래. 네. 아니, 딱 오잖아, 느낌 자체가. 아이. 전 마른 남자 별로예요, 진짜. 예. 네. 갈게요. 그럼 이게 느낌 자체가. 아, 말랐구나, 내가. 이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느낌 자체가. 예. 네. 살쪄도 안 된다. 나중에 이런 분들. 살쪄도 안 된다? 네,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마른 친구들이랑 연애하고 이래요. 앞에서만 그랬던 거지. 네. 제가 반건조 쭈꾸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살이 그래도 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몸을 만들어서.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봤을 때 등치가 그냥 있는 거랑 근육질이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그냥 주변 분들의 살찌는 모습을 보면 남자들은 결혼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와이프들이 밥을 되게 잘 챙겨주고 이러니까 먹는 게 좀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밥을 안 먹는 경우도 많은데 결혼하는 경우에는 살이 좀 잘 찌는데 결혼 전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여자애들은 선배님하고 불편하고 선 긋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맛있는 것도 몇 번 사줬는데 여전하네요. 에이, 돈을 더 써야죠. 아, 적게 에이. 썼다? 몇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은 사줘야죠. 병규야 하사가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말도 빠라. 하사가자. 군대 갔다 해라.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다니던 학우들이 이제 군대 간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예전엔 되게 잘 지냈는데 나만 좀 거리감 느껴지나?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얘기를 했거든요. 더 활짝 열어야 돼. 뒤집어 까야 돼요. 최고의 선배는 호구 선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제일 좋죠. 끼리끼리 놀게 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뭐 본인이 굳이 자기한테 뭐 이게 어려운 선배지 싫어하는 선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억지로 친해지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또 자기 패밀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편하고 선 긋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라고 하셨는데 선 긋는 거 맞죠? 선은 이미 그어놨지. 예, 그어놨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건데 네.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느끼는 과정입니다. 네. 아, 이상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 마세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선은 그어져 있는 데가 많았을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지. 본인이 못 느낀 거죠. 네. 네. 뭐 어차피 하는 방송이야, 이게? 인간 세상에는 아니, 선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니,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이거는 선은... 뭐 누구나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싸라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헤딩장에 그냥 공부나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직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으면 나이가 좀 20대 중반 정도 됐겠죠? 네. 연애도 굉장히 많이 생각날 나이인데 이런 게 좀 걸리신다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돈을 더 쓰세요. 네. 더 몰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우리? 네. 남자분이니까요. 자, 안병규님, 그 선이 굵은 선일 수도 있고 중앙선처럼 두 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본인만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 아, 이렇게 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자, 사실 후배들은 돈 많이 써도 불편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돈을 내고 가야죠. 가라? 네, 돈 내고 그냥 가는 거죠. 얼마예요? 예, 네, 갈게요. 자, 신현석, 아, 안병규님에게 용국이 1침. 카드론. 아,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다. 아니, 돈 쓸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현석님. 스트레스 받아. 저는 인터넷 쇼핑을 엄청 보내야겠다. 즐겨합니다. 네. 브랜드 제품부터 저렴한 공동구매까지 질만 좋으면 다 사는데요. 문제는 회사 월급 대부분은 쇼핑하는 데 써요. 쇼핑 중독이죠. 이런 사연 좋아해요. 그래요? 돈 들어가는 사연들. SBS CNBC 라디오인가요? 선지름 후 빈곤에 허덕이는 생활. 쇼핑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큰 거 하나 사야 돼. 아. 예. 한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질러야 돼요. 그런 게 뭐가 있죠? 차요. 오토바이. 차. 일단 질르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 예. 그래서 있는 돈을 싹 다 끌어다가 그거를 질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오토바이를 샀다. 그러면 약간 뭐 장신구들 이런 게 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매달 받는 월급에서 무조건 마이너스인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지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 조금씩 젖는 거는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뭐 1,500 빵! 한번 때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못해요. 절대 못하죠. 그렇군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마디 일단 질러야 돼요. 아니 뭐 돈을 빌려서 다른 데 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큰 씀씀이로 한번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딱 직시를 하기 때문에 절대 자잘한 거 돈 쓰지 않습니다. 지름을 지름으로 막아라. 네. 이 명언이네요. 그렇죠? 카드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경험이죠? 네? 경험이죠?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고 신용등급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저도 그러보니까 네. 마성의 안초등님이 계셨는데 소소한 지름이 많거든요. 이런 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억에도 안 남아요. 뭐 5,900원, 12,900원, 비싸면 3만원. 이거 방 중간에 집만 쌓여있지 봤을 땐 이게 있었네 집에. 뭐야 이거. 내가 국내 한 거거든. 예.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고가 이런 거 하나 딱 질러놓으면 노트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식 딱 질러놓으면 나중에 그래 이거 갚을 동안 좀 쇼핑 쉬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네. 채팅창에 저형 가계부채 줄이기 공익광고 대사로 임명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십니까? 근데 일단 본인이 다 직시를 합니다. 돈 쓴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거 하는 것보다 큰 거. 찔리는 게 굉장히 많네요, 저도. 그러니까. 저 짜잘하게 뭐 이렇게 막 사놓고 집에다 그냥 갖다 놓고. 쓰레기하다. 네. 아, 쓰레기는 아니고. 쓰레기는 아직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산 아닙니까, 자산? 자산 아니죠. 쓰레기예요? 네, 무조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너무 자잘한 거에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눈여겨봤던 거 그런 거 하나를 약간 무리해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요. 저도 막 이렇게 그 타노스 건틀렛 뭐 이런 것도 사고.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어디 있어? 저 사무실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이제 빨래 걸어놓고 이러지 뭐 거기다가. 할 거 없어요. 빨래는 안 걸어놔요. 그냥 세워놓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게임 DVD. 그러니까 이게 살 때만 한 하루 이틀 재밌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더라고요. 네. 아 저는 요즘도 가끔 착용합니다. 그거는 자기 샀던 기억 때문에. 그런가요? 아 돈이 있으니까 한번 써야지 하고. 에이 뭐야 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구나. 이건 또 카드론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용국이 1침. 리볼빙 서비스. 뭔지 알아요? 저기. 돈 줄여서 내는 거. 네네. 네,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자. 너무 금융 토큰가?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정용국 씨와 함께 했는데요. 필요 됐어요? 네. 너무 카드론 얘기밖에 안 했는데. 네.
안 나갈 수도 있어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융 전문 라디오라고 하신 분이. 아,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 코너 제목 그, 정영국의 금융 전망대로 바꾸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네.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신중해집니다. 금융으로 그렇다면. 시작해서 금융으로 끝나는 방송. 음흠. 여러분 대출은 계획적으로 하시라고 지상파 라디오니까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최대한 많이. 네. 네. 리볼빙. 자 신년 정보. 다음 주에 봬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널 한번 끝곡 소개입니다. 아, 이걸 좀 뿌리지. 서원지의 널 한번.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은지의 널 한봄 끝곡입니다. 예, 안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박펠레 월요일에 오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두 개를 연속되니까 지금. 힘들어, 힘들어. 근데 내 몸도 좀 따뜻한 걸 들어야 되나? 형도 너무 힘들겠다. 말을 몇 시간을 하니. 어, 쇼트트랙을 계속 도는 거 보는 거 같은 거잖아. 달립니다. 이거잖아, 계속. 네네네. 뭐 합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혼자. 하나, 둘, 셋. 왜 또 뭐가 아니 오빠가 맨날 화난 거야. 어, 형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 그 향수 못 뿌리네. 향수 내가 뿌리는데. 오빠 좀 이쪽으로. 응. 둘이 검정색이 겹쳐. 아, 네. 지도 검정색이면서. 내 형네 형님네 가게 그 데미나이더스를 시켜 먹었는데 역삼동에서. 언제? 그때 언제였지? 저번 주. 네, 저번 주에? 네. 이자진인데. 근데. 따뜻하게 오던데? 네. 따뜻해 가니까. 아, 오빠네 곱창 맛있는데. 조만간 먹어. 가자. 아, 진짜 맛있는데. 포장하는 게 완전 일이야. 호선님 얼마 전에 받을 수 있는데. 아. 오빠 만약에 포장해서 오면? 여기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면? 잘못되지. 다 잘못되는 거야. 응, 굳어있지. 하나 뜨면 다 붙어있을 수도 있어. 하이. 근데, 잠깐. 너 유튜브 하더라? 오빠! 봤어 봤어. 진짜 힘들어요. 어, SBS 그만두고 대박 날 거라며. 오빠 집에 먹으러 갈 건데 우리?